안녕하세요. 전통부터 트렌드까지 마스터에게 한국 문화를 배워보는 시간. Welcome to Mofa Master Class. 저는 오늘 클래스 리더 크리에이터 데이브입니다. Hey guys, what's up? My name is Dave and I'm from America. 반차이 3탄입니다. 여우제 가라. 먼저 오늘 첫 수업 주제를 공개해드립니다. 바로 반소리입니다. 그럼 저와 반소리 배울 주니어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알림이 루마니아에서 온 바네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알림이 캐나다 온 산이수입니다. 코리아 제스민의 기사 베트남에서 온 홍입니다. 반갑습니다. As you can see, we have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here together. We're all here to learn more about Korean culture while sharing each other's cultures together. So, I think it's time to go learn. 이제 마스터 보러 가볼까요? Yeah, let's go. 너무 멋져. 감사합니다. 와. 네, 방금 들려드린 노래는 판소리 춘향가 중에 사랑가라는 소리입니다. 사랑가. 네, 원래 전통 사랑가는 북치는 고수가 따로 있고 그 고수랑 같이 리듬을 타면서 노래를 하는데 예, 제가 피아노를 치면서 직접 고수를 같이 하면서 좀 사랑가를 불려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짝 전통 리믹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리믹스죠. 아, 리믹스. 네, 크로스오버. 크로스오버, 퓨전. 네, 이제 판소리를 함께 배우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한복을 준비했어요. 어, 네, 한복? 예, 한복 준비했습니다. 진짜요? 네, 네, 지금 갈아오 입고 오셔가지고 함께 판소리 천천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다들 너무 잘 어울리신데요? 피는 우리 다 핑크핑크하네요. 예,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판소리라는 게 일반 백성들이 즐겨 했던 장르거든요. 마당에서 노래를 마당. 불렀어요. 그래서 판이 그라운드. 그라운드. 네, 그라운드 사운드. 그라운드 사운드. Sounds cool. Yeah, ground sound. Sounds cool. Yeah, ground sound. I like to listen to ground sound. 그래서 판소리 기본 3요소가 소리, 노래입니다, 노래. 달림은 몸짓 연기예요. 쫙쫙 피고 오빠 이런 걸 딱 뭐 이런 걸 하는 걸. 예, 마지막에 3번이 안일이인데요. 말 그대로 대사예요, 대사. 예, 방자야. 어서 준양이를 불러오너라. 노래와 안일이와 몸짓이 있으면은 그 모든 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한 가지 독특한 게 또 있어요. 의태어, 의성어라고 하죠. 혼자서 합니다. 발을 충충 충충거리면서 건너간다. 새가
따라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물을 부을 때 딱 각 나라마다 그 의상 의태가 좀 다를 거예요. 한번 릴레이로 쫙 한번 해보시죠. 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 캐나다도 뭐 영어도 하니까요. 줄줄줄줄줄도 있잖아요. 떡딱떡딱떡딱떡 삑삑삑삑 그런 거? 삑삑삑삑. 이렇게 다르다고? 아 이거 나라마다 물이 달라서 그런 거지. 나라마다 수준이 다르니까 물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각 나라별 전통 음악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제 가지고 한번 들어볼까요? 퀘벡에서는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가 섞인 프랑스 음악에서 퀘벡 음악을 만들었어요. 오. 아모니카나 아코디언 같은 악기를 많이 써요. 지금 무슨라고 하냐면 이롭다 배고파 근데 좋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힘나게 하는 네. 음악. 그래서 제목은 Ne vous découragez pas 힘내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때 퀘벡이 실업 많았어요. 그래서 뭐 즐겁게 이렇게 응원하려고 하셨어요. 네. 좀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예요. 이렇게. 나름의 역사가 있네요. 전통 악기 있거든요. 팬플루트. 네, 그거 루마니아 그 특기예요. 네, 유명한 노래 하나 있어서 이 악기를 쓰고 있어요. 아,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이거 영화에도 많이 나와요. 킬빌에 나오잖아. 맞아, 킬빌. 레오자 메이초이라는 곡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멀린 떨어진 연인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노래한 곡이에요. 레오잔 마이 초이 anh ơi em vẫn đợi bèo giặt. 네, 그만큼요. 잘하네. 잘하신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렇게 다 들었는데 미국 뭐 없을까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오래된 나라 아니에요. 그런 거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이런 거 있어 막 Old MacDonald had a farm, 아~ E-I-E-I-O And on his farm he had a cow, E-I-E-I-O 이하! 이거 미국 전통 노래야. Country music. Country music. Yeah. Country. 어디야 지하차? 어디야 지하차? 고양이 생각이 절로 난다. 아니 이게 파란 게 미국 파란이라는 거래요.